여기 올라갈 때는 실실 올라가야지. 빨리 서둘면 힘들어. 90이 넘긴 양반이 얼마나 힘이 들겠어. 말이 그렇지. 저 노구를 이끌고 이제는 한번 올라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가시는 것도 큰 힘이 이제는. 아까도 그 말씀드렸지만 마음 같으면은 저 석유 통도 제가 받고 싶은데 저 역시 청송으로 어디로 왔다 갔다 하느라고 기운이 다 빠져가지고 지금은 한마디로 말해서 매가리가 없습니다. 매가리가 공포의 깔딱고개. 여기가 경사가 얼마나 세나 하면 돌을 굴리면 그냥 우르르르. 전에 어르신 한번 술을 많이 잡숴가지고 내가 한번 모시고 간 적이 있는데 이렇게 까칠한 절벽을 아마 이거는 제 개인 생각이지만은 내년에는 힘드시지 않을까. 여기를 올려 다니시는 게 조금 전에 제가 한번 여쭤. 예. 아.
아드님 집에 다 계시지? 이렇게 힘들게 오르락 내리락 하시느냐 이랬더니 아드님 집에 가 계시면요 재미가 없대요. 재미가 그러니까 하루 종일 텔레비전 봐야 되고 이기 때문에 오히려 집에 올라가서 이렇게 계시는 게 더 재미있다 이런 얘기입니다. 아니 어젠가 그저 개 강아지 데리고 오는 사람 있잖아요. 그 사람 왔다 갔어요. 왔다가 어르신 안 계시니까. 아이고 참. 자, 어르신 말씀은 누군가가 또 당신의 발자국 외에 누군가 오면은 정말 귀신같이 아십니다. 귀신같이. 응? 누가 왔다 갔다. 제가 알기로는 며칠 전에 그 도깨비 나훈아 그 채널을 운영하시는 분께서 저 발걸음 하셨다가 뭐 어르신이 지금 8일째인가 이렇게 출타 중이셨기 때문에 못 만나고 진짜 속된 말로 개고생하시고 영상도 못 찍으시고 그냥 가신 것 같은데 아이고 근데 그 강아지가 동글동글하게 생겼던데 그거 어떻게 걔는 여기를 어떻게 올라온지 몰라. 그 강아지가 근데 생기기는 되게 못생겼더라고요. 아주 부르덕고에 부르덕고 숨은 턱까지 턱턱 차고 아이고야 아 근데 한겨울인데도 이게 고사리 같은 게 파란 게 아직도 있네. 희한하네 아주. 옛날 노래 그 보면은 옛날에 이를 꽃가 마차루 그런 노래도 있었는데 어르신이 다니시기에는 얼마나 힘든 길인가 이게. 아 여기 길이 있었는데 다 푹 팠단 얘기네. 자 뒤따라가는 저도 힘든데 어르신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. 저도 들고 여기 들고 이게 그 굴피집 아드님이 직접 잡은 뱀장어입니다. 뱀장어 오늘 굴이 꼭 가지고 한잔 해야지. 그분들 오셔가지고 어르신 안 계시니까 그냥 닭다리 구워 먹고 그러고 내려가시는 것 같더라고. 어르신 안 계시면 뭐
재미없지 뭐. 우리들도 어르신 안 계시면 저 사실 올라올 일이 없어요. 어르신 계시니까 이렇게 길을 쓰고 올라오는 거지. 올 때는 어르신 돌아가시면 저 못 댕겨. 산죽이 대부분 길을 막을 텐데 뭐. 한 걸음, 한 걸음. 나 같으면 편안하게 아들이나 딸네 집에서 이렇게 지내실 텐데, 어르신 생각은 거기 가시면 재미가 없다는데, 뭐. 재미가. 이해가 갑니다, 여러분. 제가 볼 때는. 자, 예를 들어 아들도 출근하고, 며느님도 출근하고, 이거 혼자서 테레비 멀뚱멀뚱 보고 있어야 되는데, 굴빗집에 계시면은 일거리도 있고, 또 나무도 또 이렇게 옮기시고, 좀 길도 이렇게 생겼을까. 그러니까 이걸 보고 갈짓자, 갈짓자 길이라 그러는데, 쳇더자 형식으로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쭉 올라갔다 또 옆으로 돌아갔다가. 아이고, 오늘은 저기 앞에 가시는 어르신께서 1년 정도 사용하실 호롱불 기름 사가지고 그래도 오늘은 제가 같이 따라 붙으니까 그렇지, 혼자 올라가시면 아마 가다가 쉬다가 어르신 제가 따라 붙으니까 좀 빨리 가시는 거죠? 그러면 중간에 앉아 쉬셨다가 이렇게 세워라 내워라 그러시겠지. 나부터라도 그 동무가 있어야 돼. 벌써 내 꼽이야. 진짜 좋게 생각하면 노익장. 노익장, 노익장. 저도 지금 저 등짐, 손짐 카메라 이렇게 들고 가면서 골골 하는데, 이제 우리 어르신 이제 연세가 90서이. 자, 90서이. 아이고, 참 기네스북에 올라가야죠. 자,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, 제가 이건 뭐 작전을 짰거나 이런 게 아니고, 저한테 진짜 전화가 왔어요. 태백 그 사는 사람 맞냐고. 이걸 맞다 그랬더니, 저기 오늘 그 혹시 쉬는 날인가 이래 모르셔가지고, 쉬는 날이라니까. 우리 아들이 다리가 요전에 그 삐그덕 해가지고 같이 못 가는데, 예, 조금 오늘 어렵지만 좀 부탁을 할 수 있겠나 이래가지고. 제가 저 청송 갔다 와서 힘들지만 당연히, 응? 저로서는 뭐 또, 아까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, 내일까지 자유시간. 뭐, 자, 정확하게 말하면 자유시간은 아니죠. 저기, 회사 일을 두 개 빼먹고, 또, 저희 회사 사장님께 제가 미리 부탁을 드렸어요. 제가 이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, 이렇게 저,
일을 좀 빠져야 될 것 같은데. 한 달에 한 3일 내지 4일 정도 좀 선처를 좀 부탁드립니다. 이랬더니 그렇게 하라 그래가지고. 그 어젠가 보니까 뭐 이제 택시 안 하십니까 이러시는데 왜 안 합니까? 아, 대단하시네. 대단하셔. 나도 이제 지쳤는데. 어제 그 청송으로 어디로 산골로 막 돌아다녀가지고 골병이 났는데, 아이고야. 어르신한테 힘들다고 할 수도 없고. 아이고, 안 돼. 좀 쉬었다 가야 돼. 아이고, 죽겠다.